바다를 와라. 해서 우리 바가지였어 원래. 아, 바가리 가을 집이 바가지. 시청자분이 야 니네들 가지고 있는 게 로켓 발사 직전이다. 해가지고 아 그럼 로켓단으로 하자. 그래서 로켓단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셋 중에 가장 강력한 로켓은 누군가요? 이 친구요. 아, 근데 자 이거는 따져야죠. 예 확실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간단하게나마 네. 아와 이거 뭐죠? 이거 살짝 이거는 근데 여자친구 없는 최군이 재는 게 맞아. 아 나고 재라고요? 예 네가 재야. 아 알겠어. 그럼 재기 전에 이거 간단하게 공고 찍게요. 아니 지금 무슨 상렬쇼인가요? 아, 최... 뭔데요? 아니 최근에 막 상렬쇼. 최근에 야 심지어 이게 망한 비키니래요. 아니 또 제 유튜브네요. 네. 자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야 잠시만요. 노딱 안 먹어요? 노딱? 야 근데 가을에 좀 뱃살 있는데? 니보다 너무 커 새끼야. 야 누구야 얘 얘가 누구야? 나, 야 너가 1등이야. 야 얘가 1등이네. 와 뭐야 이거. 나. 이거 로켓이 아니라 핵인데요? 핵 로켓. 내가 1등이라고 어머 야. 심지어 이때 몸매 비수기였대요. 오, 근데 좀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아 진짜로 와 야 뭐야 이거 대박 조회수 대박 났을 것 같은데? 아 이거 54만뷰 와 어머 미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내가 잘 것까지는 없고 얘기를 하시죠. 아, 스펠링으로 네. 솔직히 말하면은 이걸 재면 네. 아니 근데 닉네임 자체가 사실 GB 아 제 것도 없어요. 1, 2, 3이에요 그냥. 아 본인이 가장 그러면 아 저 궁금한 게 있어. 정말 살분다 정말 순수입니까? 네. 아 근데 그거 아니 아, 말 나온 김에 그러면은 근데 지피님은 제가 뭐 방송도 많이 보고 했는데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지피님 어린 시절 본인의 이 볼륨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되고 오히려 컴플렉스였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니 저는 맞지. 살아있는 박물관이어가지고 아 애들이 와서 막 구경 오고 막 그 진짜로 막 몇십 명 떼거지를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구경 근데 우리도 놀래 갑자기 자고 있는데 옆에 거의 안 보여 뭐가 네. 아 근데 이런 분들이 막 허리가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승모근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어떤 점이 불편한가요? 그쵸 무겁죠 일단 아 근데 무거운 걸로 치면 우리 코트 씨도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거든요. 네. 스펠링으로도 표현 못하죠. 이거 뭔가요? 아, 이거 스펠링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 드립보따리입니다. 네, 드립보따리고 아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호프 영화 같은 그런 거고 네, 말씀하세요 코트 씨. 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약간 그런 그 뚜껑이라든지 아, 그런 중국에서... 게 있더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뭔지 알죠? 아, 이거 이거 거치대. 여기다가 컵홀더를 이거 거치대, 자연산 컵홀더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를 마시더라고. 근데 진짜 중국 부자랑 닮은 게 나 LA에서 본 게 이런 사람들이 쓰리박 질질 끌고 와서 롤렉스 시계 막 100개씩 하더라고. LA 나 봤어 알지? 중국에서 미남이에요. 중국 미남 머리 스타일이네. 중국 미남이에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였고 가린 씨는 반대로 그러면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적당해요 그냥. 아 그 만족해요? 저 적당하지 않아요? 저 어떻게 알아 못 봤는데. 아 스펠링으로 여긴 쥐고. 예. 저는 그냥 왜 자꾸 확인하려 그러세요? 아니 로켓 단이니까 닉네임 로켓 단이니까 ICBM인지 아, 뭐 그런 거죠. 그냥 뭐 속옷에 도움도 좀 받고. 아, 난 이런 솔직함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가린이는 참 솔직해. 다,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근데 반대로 이제 가을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지 자체가 로켓 단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된 그 로켓인데. 저는 진짜 얹어가는 거예요. 아 얹어가는 거. 여기에 진짜. 그 제 여자친구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국내 브랜드에서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니 전에 그 백화점을 갔어요. 갔는데. 오빠 저 소금 매장 한번 들리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소금 매장 그 여자 빅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야 쌍방울 있는데 왜 거기가? 아 쌍방울 가자. 언제적 쌍방울이야. 쌍방울 데려갈라. BYC 쌍방울 모르세요? 여자는 빅시지. 쌍방울 하려고 그러는데 아 국내 브랜드 안 맞다. 세 분도 세 분도 빅시인가요? 아 조금 커 보이거든요. 볼륨감이 쌍방울 엄청적이지 근데. 네. 자 제가 또 체디어스타 MC로서 중재를 해드리자면 코트 이거 끝나고 간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아셨죠? 저희도 가요. 어디 가요? 2부 비글즈 회식인데 어딜 가요?
같이 갈래요?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다른데. 아 그래요? 로켓 단 회식이 있긴 해. 아 로켓 단 회식 날이에요? 오, 야 이런 날이 있네.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주제는 또 따라가야 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로켓 단이 어떻게 만나는지 물어보다가 로켓 단의 엔터다라는 질문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이게 이거 남순이가 얘기했어. 남순이 맞아 맞지 맞지. 남순이가 어디서 제보를 들었대. 아니 그래서 진짜 사적으로 전화 왔는데 그래서 바울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네 엔터잖아. 진짜 사적인 자리야. 진짜 사적으로 통화해서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에이 됐고 다 들었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 너무 깜짝 놀라 어디서 뭘 들었나봐요. 어디 엔터테 SM에 어디에요? 제 나한테는 아니 근데 엔터가 나쁜 거야? 나빠! 아, 나쁜 거야 이거는! 왜? 완전 인방계 그러니까 인방 플랫폼을 잡아먹는 그런 자 세우테 파악을 베스 같은 새끼들이야. 저놈의 엔터는 꺼져! 자 웃어 엔터 꺼져! 나도 그럼 엔터야. 나도 콩국 한 번이었는데 옛날에. 아 근데 잠시만요. 여기서 말하는 코트가 말하는 엔터와 보성씨가 말하는 엔터가 다 달라요. 아, 세우테 파괴하는 그 베스 같은 새끼들이에요. 엔터는 아, 코트씨! 코트씨가 말하는 엔터는 어떤, 어떤 엔터예요? 네. 말씀해주세요. 자, 게임 화면 드릴게요. 내정지에 뭐야? 아, 위에 보고 말씀하세요. 위에 보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역행... 아, 나? 아, 야, 천진반 아니야? 엔터는 걸러. 자, 예, 말씀하세요. 뭘 얘기를 하다고? 역캠이 뭔지. 아니, 엔터가 뭔지. 엔터가 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엔터에 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키워주는 MCN 같은 분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역캠 한 번, 그 고수익 알바 한번 해보실래요? 맞아. SNS에 그런 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아, 그게 다 해가지고, 방 이렇게 해가지고, 원룸 해놓고, 꾸며놓고, 그런 거 방송 장비 다 대준다 해놓고, 그러고서 거기서 막 60%씩 막 떼먹, 50%씩 떼먹. 1비면 40을 떼는데, 40 뗀 거에서 또 50을 떼. 맞아. 그러니까 100개를 받으면 실제로 얘가 가져가는 거는 20원. 저 3년 전에 엔터 사기를 당했었어요. 엔터 사기는 뭐야? 네, 사기를 당했었어요. 엔터 사기. 이런 사기를. 그러니까 이거야. 1억 빨려서 1억 가까이. 근데 사기는 아니고 했는데 네가 그냥 피해. 아니야. 뭘 약속을 막 하고 뭐 약속을 하고 밤이 되겠다 했다고 딴 데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1비 때는 아프리카에 40% 가져가잖아요. 600만 원 남다 쳐요. 그렇지. 3.3% 떼고 600만 원 남다 치고 거기서 또 반을 떼가니까 그치. 결국 여캠이 1,000만 원 벌어도 한 달에 300만 원밖에 못 가져간다. 그리고 결국에 거야. 나중에 세금을 내잖아 또. 그리고 걔네들이 해주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안 해줘. 그냥 맞아, 맞아. 캠 사고 그냥 걔네 세팅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해놓고 그냥 방송 장비 지원해준다. 근데 많이 말로는 그렇게 하더만 너희 혼자 있으면 이거 돈 벌었겠냐. 맞아 맞아. 우리가 최군하고도 친하고 남순이도 친하다 뭐 이렇게 해서 합방을 해주겠다. 알고 보니 하나도 안 친했고 그런 느낌. 근데 엔터 사장님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나 들은 거 있어. 엔터 사장님들이 노리는 BJ 1위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커맨더 짓고. 나 이거 많이 이거 싫어. 별풍선 1만 개 2만 개 쓰고 형님 누구 여자 이쁩니다 합방 한번 하시죠. 그러면 합방하면 그 사람 별풍 키우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커맨더 짓고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 엔터 사장님들이. 아 실제로 저도 합방을 해주시면 돈을 얼마를 드리겠다는 제안을 또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엔터에서? 네. 근데 웬만한 BJ들은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돈을 떠나서 그 BJ 자체가 합방하고 싶은 그런 어떤 케미가 나오면 하는데 아직. 아 누가 받을 건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이거 뭐가 엔터에서 거지? 쓸데없는 걸 많이 가르쳐. 어떤 거? 그게 뭐 리액션 이렇게 해라.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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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희망아 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와? 너 오빠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건 아, 오빠한테 감정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아. 망상 아니야? 네. 아, 희봉. 오! 너무 많이 쓰는 거. 희봉아, 금방 알아. 희봉님, 저 그 연보성이라는 DJ인데요. 아! 저도 나 알았다. 밤에 하니까 저도. 아,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저, 나 이거 알았어요. 희봉아, 아니. 이거. 이거 바람풍입니다. 아니, 내 돈으로 지금 쏘는 거야. 이거 바람풍이야. 내 돈이야. 이거 바람풍이야. 이 사람 돈이래. 봐봐. 아니, 네가 월급 준 순간 제 돈이지. 이빨이 빨개 딱 터지자마자 이거 살빼박하노 딱 굴면서. 이거 바람풍이야. 자, 카메라카노 박가린 인스타에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네, 공부 중입니다. 여러분. 커피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돈을 많이 벌잖아요. 100만 개, 200만 개 이렇게 받으시면 어떻게 재테크를 하거나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해요. 아, 이런 네. 것도 이런 거지만 자, 이제 우선 그러면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이건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로켓단은 엔터가 아니고 정리를 하자면 어떤 BJ 역캠들의 사적인 모임. 우리 그냥 가자. 친목. 뭐야? 근처 사세요? 같이 살아. 같은 아파트. 옆집. 같은 건물 살아. 같은 아파트 다. 진짜로 대단해. 엔터 맞대. 거의 그래도 엔터 사장님. 그래서 엔터랑 오해를 받아. 그리고 아닌데 근데 이게 진짜 역겨운 게 뭔지 알아? 밥 먹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아, 뭐 이건 아니겠지만 밥 먹으면서 너 오늘 몇 개 받았어? 아. 너 누구 오늘 별풍 안 쏘더라? 오늘 오빠 방 갔어? 오늘 또 그년 방 갔어? 막 이렇게 할 거 같은데. 아, 얘기하잖아. 아. 내가 아는데 역행들 얘기하는 거. 아니 이게 아까운 거예요. 뭔 소리야? 아니 우리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우리가 방송하면서 몇 개 받고 있는지 잘 알아. 네, 그리고 그 다 중계가 와.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월말 결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기 박가림 씨가 예. 계산기 하나 가지고 와. 장부 하나 가지고 와서 야 지피야 너 요즘 이거 좀 했던데 너 휴방하면서 너 좀 저기 했더라. 어 야 좀 더 받아 알았어? 야 가을 이리 와봐. 가을 이브 70만 개. 야 이 년아. 야 언니 100만 개야. 아 이게 내가 들은 게 진짜 박가을 이 집비를 100만 개로 이끈 게 바로 박가을 씨네. 이거 진짜네요, 여러분들. 아니, 이게 뒤에 뭐가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언니가 원래 성덕만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이게 같이 다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잘 되면 둘 같이 시너지함이 같이. 그 이 셋이 다 아이돌이 그거야. 아이돌이 한 명이 존나 잘 나가. 아이유에서 그래. 예를 들어서 같이 진짜 사원 한 명이 잘 돼. 그러면은 그걸 다 같이 나누자. 폼바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는 거지. 잘 되면 된다니까. 한 명만. 그럼 서로 아파도 못 쉬어. 부담돼 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박가리는 처음에 우리 집비와 가을이를 봤을 때 역캠으로서 아, 수준이 굉장히 미달이다. 궁금하다. 아, 얘네들 답 없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는지. 답이 얘가 진짜 없었어요. 그냥 홈런맨이었지 뭐. 그죠? 야 얘가 100만 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얘가 말이 나이가 되게 관종이야. 그냥 아 맞아 얘. 막 인사되고 싶어 아싸.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개다리 춤 추고 막 야방에서 막 있잖아. 또 러쉬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근데 역캠은 그러면 가장 그러면 가을이 처음 만났을 때 하지 마라고 조언해주고 지적했던 점이 어떤 점이에요? 널 버리라 그랬어. 그 아예 그냥 컨셉을 이미지를 바꾸라고. 아예 여성스럽게 야방 하지 마. 그러면 가을 씨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시조세크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맞아요. 거기 거기가 안 나올 것 같지. 약간 보라비제이가 시가을 시가을네. 시가을. 너도 열차 탈래? 얘는 진짜 잘 풀려서 여기 열차 타라 너도. 보라 열차 타. 얘 지금 앞구르기 찌끄르기 시키고 무릎 꿇어. 다해요 얘는. 아 근데 가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너 품 못 받아. 아 그리고 근데 솔직히 로켓단 이 시스템이 한 명이 부담될 수밖에 없어. 뭐 예를 들어 GPC가 그러니까 가을 언니 잘하고 있네? 언니 맞죠? 아 가린 언니 잘하고 있는데 나 아픈데 어떡하지?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없어요 얘는. 진짜 얘는 그냥 지가 방송 던지고 싶어. 그래서 가린한테 전화해. 언니 나 오늘 너무 아픈데 오늘만 쉬면 안 돼? 닥쳐있나 나한테 그래. 빨리 내려놔. 아니 빨리 긴장해 내려놔. 어디 마담이야? 그치 그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할당량에서 채워줘야 돼. 그래야만 굴러가는 게 로켓도 아니야. 아 진짜 이런 적 이런 적 없어 진짜로? 아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부담 안 돼? 아파도 부담 안 돼? 아니 다치면 안 되겠다 너네 맞지? 아 절대 절대 아프지 마 알았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웃겨? 아프지 마 이거 왜 이렇게 웃겨? 이야기 못할 이야기 못할. 예. 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나 잘 나왔는데 역캠의 조건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가린이가 보기에 가을이를 처음 봤을 때 그 지적한 것처럼 네, 네, 네. 역캠이 그러니까 역캠이 어떤 기준이냐면 한 달에 별풍선을 100만 개까지는 받는 역캠이라면 네, 네. 그 기준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야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아 고마우네! 말하지 마. 아, 솔직히 말해줘야지. 아니 근데 나 보면 진짜 노하우가 있어요? 있지.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 교과서 있어. 교과서. 교과서. 와, 진짜로? 있지. 아, 두 개만 가자. 이렇게? 어, 두 개만 가자. 그런 게 안 했던 거. 저거 보고 있는 가린이 나중에 책 써야겠다. 폼 잘 받는 법 해가지고. 안 돼.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여러분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역캠들이 우리 보라비즈들이 다른 방송 모니터 하듯이 역캠들이 역캠 모니터를 엄청 하더만. 엄청 그래서 인테리어 많이 베끼고 심지어 강아지도 따라 사서. 아! 진짜 이간미 없다. 씨발. 아 너무 심하죠 아니에요? 아니 합리적 우심이야. 합리적 우심. 야 가을아. 진짜로? 야 이번에 누구 보니까 코카스판을 샀던데. 그거 3개월짜리 분양해! 분양해! 코카스판이 분양해, 이년아! 분양해! 빨리! 야, 씨, 강아지가 있다라는 건 너무했다! 야, 유감이 존나 없어! 나는 궁금하게 세 명 다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나요? 아니, 언니 아, 안 키워! 아우, 또 안 키우네. 알레르기가 있어, 털알레르기. 아, 진짜 좀 얘기해 주시. 아, 강아지 따라하는 강아지까지 카피카피 하는 거 진짜 좀, 좀 충격적이네. 아니, 근데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러분들 결혼해서 은퇴했지만, 쏜님! 네. 와 그분도 100% 키웠어. 레전드지. 손님 인테리어를 한때 정말 신입 PD들이 맞아. 심지어 손님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와. 그 풍수지리 때문에. 아니, 그 역캠들
팬들 집 보면 뒤에 약간 나무 같은 약간 그리고 막 공주님 살 것 같은 그런 배경 그러면 요즘 DSLR 그거 많이 하잖아. 맞아. 그 더 심한 거는 여팬끼리 그것도 있어요. 캠을 딱 맞추잖아. 그럼 캠을 밝기를 몇 값으로 조절하는지 그런 것까지 싹 다 알고 있고 맞아, 그런 맞아. 거 배우고 싶어가지고 딱 가르치다고 막 그래. 이번에 또 DSLR이 유행해가지고 DSLR 다 바꿨잖아.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이 유행시켰다는 건가요? 아, 그거 아니, 세 분도 해요? 네? DSLR 다 바꿨어요. 아, 솔직히 그거는 트위치 여캠들이 많이 했던 거야. 그때 약간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 트위치에서 온 애들은 DSLR로 이렇게 모공 공개한다. 너네 못하지? 캠빨이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라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더. 아니,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네. 어차피 저는 모든 정보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DSLR 설정을 맞출 거예요, 그렇게. 아, 맞췄거든요. 트렌디 세터야. 비춰지기 싫어서. 조건을 다 이제 맞춰야지. 맞죠. 아, 근데 DSLR이 많은 분들이 DSLR 하면 진짜 뭐 실제처럼 나온다 이러는데 내 생각은 달라. 어떻게 아니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더 이쁘게 나와. 맞아, 맞아, 맞아. 프리샷의 그 기능 있잖아. 네. 피부 보정 기능. 네. 그것만 만땅으로 딱 올려주면 돼. 아, 진짜 만땅이신가? 몰라? 6캠 쓰세요? 6캠 쓰세요? 나 6캠 쓰는데? 나 6캠 쓰는데? 안 알려줘? 양캠 중에! 알려줘! 나 아름이 좀 시키게! 아름이한테 가르쳐줄게! 아름이는 방송이나 시켜! 딜스는! 니 전화 처먹을 때만 옆에 모델명이랑 모델 야 막걸리 집 가기 전에 오는 모델명이랑 캠값 캠 설정 세팅값 조명 어디 거 쓰는지 싹 다 말해주고 왜 좋다. 자 가리 씨 이어서 얘기할게요. 여캠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 대표적으로 좀 이런 거 개인적으로 합병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잘해도 못해도 그렇고 아 근데 이거는 맞아 잘해도 못해도 아니 나는 근데 합방을 해서 유입이 돼서 오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신입분들은? 네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 신입분들에 한해서는 네. 그런 게 좋지만은 아, 자리 약간 나 자리 잡고 나서는 네, 그러지 않아요? 보성님이 친한 여비제이들 처음에 신입 때는 보성님 부르면 바로바로 왔는데 지금은 좀 약간 아 그런 거 있어? 좀 아 있죠 아 어떤 애는 진짜 갑자기 별의별 이유가 있어요 아. 막 하다가 갑자기 아, 오빠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셔서 싹돌았고 야 근데 정치를 때리면 되잖아 아, 근데 어떻게 정치를 해 오빠 오늘 정찰 나 피부과 갔다 왔어 아, 잠깐. 뭐 어떤 년들은 뭐 오늘 치과야 뭐 치과라고 아, 잠시만요 코트씨 여케임이 예. 신입 때는 나오다가 좀 대가리 컸다고 안 나오면 어떻게 정찰해 형 방송 키고 이런 싸가지 없는 거 옛날 영상 옛날 영상 딱 틀어주면서 이때와 지금의 네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봐라 초심 잃었네 이러면 저는 진짜 뭐라고 하죠 그래서 당신이랑 합방하는 여케임씨 없는 거야 아 네. 아, 근데 저는 예. 약간 달라요. 저는 약간 그래도 아 그래 하면서 약간 착한 말투예요. 그럼 나중에 나와줘. 진짜로 나중에 나와줘.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가니 씨가 말한 것처럼 여캠은 합방 안 하는 게 좋다. 안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합방인데 나오셨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지 뭐 오자마자 뭐 별의별 썸타에 마스크까지 이거 아, 뭐야 뭐 마진 떨어지면 줄게 이러면서 마스크 너가 야방한테 써 막 이러면서 주 캔으로 쓰게 시키더라 아, 이거 한데 이거 마스크 할 거야? 뭐 할게요 아 마스크 나 필요했어 그럼 그래 어, 야방할 때 이거 쓰고 할게 방법을 줄게 그러면 어디 건데 어디 건데 아 이게 제가 이제 제작하는 건데 아니 뭐 브랜드를 알아야지 너무 좋아요 이름을 얘기해줘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걸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궁금하다 아 진짜 빌딩 살라고 해요? 뭐야 방수가. 야 물을 씨 물이 나한테 떨어졌어. 방수가. 오야 내 키보드가. 어, 대박인데. 대체 여기까지 걸려. 여기까지. 아 근데 보상이 사이즈가 안 맞아 이게 S 사이즈. 아 뭔 소리야 잘 맞아. 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아까 숨 막히는 거 봤는. 아 아니 진짜 이게 마스크가. 엄삼용이야? 아까 아니. 클리어 효과가 있어요. 아스코 막 아니 클리어 이뻐. 아, 명품 마스크 같아. 명품 마스크 같아 여러분. 하나 사준대. 그냥 야. 여자 케이네 씨 진짜. 아. 아니야 약간 나도 있어 얘. 아, 그리고 약간 사업가 기질이 있네. 머릿속에 뭘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진짜 저는 별풍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 진짜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몇 개예요? 한 달에? 한 달에. 기록 세웠잖아. 몇 개? 300만. 300만 맞아 맞아. 와. 300? 300만 개면 3억이니까 베스트 BJ잖아. 와, 그럼 아, 2억 1000이지, 2억 파춘 아니에요? 네? 아니야. 파춘 아니야? 아니야. 왜? 뭐 아프리카가 썼어? 절대 안 줘. 왜 안 줘? 아니, 대표 저 파트. 얘가 1년에 벌어다 주는 수수료가 얼만데? 너가 너무한다. 제가 컨텐츠가 없어서 안 주시네. 와, 대박이다. 아, 컨텐츠가 없다고 안 준다. 아, 여캠 중에 그러면 뭐 컨텐츠에서 팝이 단 여캠이 누가 있어? 더. 그것도 맞지. 그래, 아니 나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러면 기준 너무 역. 아니 근데 이제 갑자기요. 아니 근데 뭐야? 이런 얘기야 그런데 네. 네가 콘텐츠를 안 해서 팝이를 그러면 역캠 중에 팝이 단 사람들은 뭐야? 아 그리고 이 친구는 아니요. 팝이 따려고 고래 팔고 어차 그 고래 사는 그 어물 팔고 고래를 어떻게 팔아? 어물 팔고 여기 아니에요? 데뷔. 팝이 그거. 아 그거 맞아요. 팝이 달라고 콧물을 내는 거. 고래사오무 얘는 베비도 감당한다 해. 광어풍 무전으로 가요? 오 재밌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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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오늘 진짜 우리 라디오 스타 같다. 재밌다. 아, 아, 자, 어쨌든 역캠 조건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얘기 좀 들을게. 네.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 더. 합방 그리고 우결? 우결에서 별보 잘보는 역캠이 없어요. 결국 폭망해요. 그럼 역캠은 잠깐만. 아, 채팅도구 씩 웃는데? 아, 근데 그럼 역캠은 아, 잠깐만. 탈퇴 당했다고 하니까 무섭다.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야, 씩은 웃는데. 아,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역캠은 그러면 다 뒤에서 연애하나요? 아, 그러니까 이거 궁금하. 만날 거면 뒤에서 만나. 아, 연애 얘기 나온다. 와, 궁금하다. 근데 역캠 때 나 그래요. 역캠 중에 남자친구 엄청 없어. 아니, 그러면 팬들은 본인 포함? 아, 저는 아니고 우리 에이! 아니 왜냐면 팬들은 기만하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 뒤에서 만나는 거는. 근데 나는 근데 나는 얘기를 들은 게 나는 약간 항상 옛날 말인데 역캠 은근히 남자친구 없다라고 약간 난 주장했었는데 내가 속은 건가요? 아니 없을 수가 없지. 젊지, 예쁘지, 아, 인기 있지. 가만 두겠어. 근데 다 오래 못 가는 것 같더라고. 그 왜냐면은 역캠들이 제 생각은 역캠들이 예쁘고 뭐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항상 새벽에 끝나고 외롭고 아, 방송에서 맞아요. 받은 스트레스를 맞아요. 누구한테 그치, 기대고 싶어. 그치,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최근에 네. 여기도 여자 한 명 있더만. 숨겨주세요. 아니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막더라고. 안 된다고. 자고 있던데. 자, 그럼 역캠의 조건은 그러면은 이제 합방과 우결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어때요? 언니의 어떤 이런 의견들을 좀 잘 따르나요? 아니, 얘네 때문에 뺐어요. 조건 있는데. 뭔데, 뭔데요? 말해주면 안 돼요. 아, 안 돼, 안 돼. 아, 말해주면 영어 비밀, 영어 비밀. 힌트, 힌트만, 힌트만. 네? 힌트만.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약간 송은이 같으시네. 알지? 뭔소리예요 알지? 그, 아니, 그, 저기, 개그우먼 분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 활동하잖아. 외모가 닮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거기에 약간 리더가 이영훈이 언니잖아. 송은이 씨가 이렇게 영자도 달리잖아. 이영훈이 그러잖아. 정훈이가 이뻐. 무한걸즈 느낌이야. 그래, 무한걸즈 송은이 씨 느낌이야. 아니, 진짜 유일하긴 해요. 확실한 거 아니니까. 그니까 뭐, 무슨 뭐, 몇 개. 근데 나 진짜 궁금해. 너 말인데, 말끔 미안한데, 너 뭐, 일부러 콧구멍 벌렁벌렁 거리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콧구멍 뿅 싹 커졌어? 아,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왜 나 관찰해? 아니. 아니, 왜 나 관찰해? 아, 지금도. 지금도 막 이러는데? 뭐야, 영달 뭐야! 아, 막 이러는데? 뭐야, 영달! 나 관찰하고. 아니야, 야,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아, 콧구멍 쳐다보지 마세요. 남의 콧구멍을 왜. 왜 이렇게 관찰해? 콧구멍까지 보나? 모르게. 아니, 그, 약간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예. 조언을 해줘. 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풍선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저는 막 우울해하잖아요. 네. 와가지고 너가 이런 게 문제다. 너는 이런 게 문제. 넌 이런 멘트를 나는 게 문제다. 한마디로 꼰대야. 아니 나는 이걸 실제로 봤어. 남순영 방송 나갔어. 그때 의상님이었나요? 딱 있어. 약간 의상도 이거고 막 목걸이도 막 에르메스인가 봐. 막 까르띠에야. 까르띠에. 딱 이렇게 다리 꼰 다음에 의상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상님. 아, 나 그래서 야 가라. 와, 너 좀 진짜 푸고 있다. 변했다. 그러니까 오빠 스님이니까 마음 기댈 거 없다고 자기가 그냥 아니 왜 그렇게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소름 끼쳐갖고 난 나만한테 목발 짚고 막 이렇게 왔었는데 와 진짜 그게 아니야. 꼰대가 네. 아니라 의왕님이 자기 스트레스 너무 인방계 그 스트레스 넘어였는데 아 그게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언제 의왕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쳤어 내가? 아 포스가 그랬다 아니, 이거죠. 죄송한데, 포스가 작년에 군대 갔다 오기 전에 네. 이미 한 행동이에요 그거. 체육대회에서 직구님이랑 자 체육대회에서 자 저 걸렁 아 그때 내가 군대 갔어야 됐는데 네. 네. 좋습니다. 하더라고요. 자 네. 여러분 지금 고품격 인방 토크쇼 최디어스타 함께하고 있는 저희가 2회차인데 네. 가장 좀 라디오스타 같은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좋은데 코트님 네. 좀 실시간으로 심경에 변화가 생겼나요? 저 지금 갈게요. 왜냐면 지금 비글즈 탈퇴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네네. 아니 왜 지금 이 방송은 여러분들 야. 얼마 전부터 잡혀있었고 철구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 오늘 이번 방송 한다. 그냥 제발 그런 거에 놀아나지 마. 그렇죠. 그거 그냥 하는 거야 철구님. 네. 패시브야 패시브 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이제 역캠의 조건에 대해서도 네. 얘기하고 있는데 박가리 씨는 한 달에 뭐 몇백만 개 이게 대박인 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습니다. 바로 올타임 넘버 오래가는 비결인데 오래가는 비결. 역캠이 또 남캠 못지않게 사건 사고 뭐 폭로 네. 뭐 많이 어, 많이 접잖아요. 사람은 깨끗해. 예. 역캠이 아. BJ 중에서도 수명이 가장 짧은데 아 그게 뭐 최장수 역캠이야 진짜. 어, 장기적으로 안 쳤다. 나는 알고 난 좀 들은 게 있어. 나도 많거든 너 들은 거. 나는 내가 박가린 씨 원래 알고 있었던 거는 되게 남자 볼 때 좀 얼굴 위주로 본다. 그 님 아니에요? 아니 그랬는데 얼굴 위주로 본다. 아니었더라고. 그러면 아. 그러니까 얼굴을 네, 본다는 게 네, 다양한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네, 있으니까. 근데 얼굴 안 보는 거는 응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한테 해당 아니 잠깐 나 이제 어이가 없는 건 뭔지 알아? 야 아르민은 야 누구 아빠 누가 알아? 단독 같은 개새끼야 얼굴도 한번 못 봐봐 여자들도 야 한 거야 아르민이야 안 깔려 죽었어? 어? 야 너한테 들어간다는 얘기 왜 남한테 해? 어? 어 왜 자꾸 찍히네 아니 주제를 알아야지 네, 오래가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 자, 아, 궁금해요. 이유 궁금해요. 오래가면, 오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궁금해요. 예, 예. 자, 가린 씨가 지금 10몇 년 차죠? 11년 차예요. 11년 차. 우리 집비가 3년 반. 아유, 3년 반. 생활에 완전. 가을 씨는 6년 차. 가을 씨는 한데 빨로 갔나요? 아니, 화장실. 아, 화장실인가요? 이 친구에 좀 가을 씨 싸가지가 없네요. 그러니까 말도 없이. 이거 원래 허락받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어제 했으니까 끝나고 불러오죠. 아 진짜 싸가지고. 아니 근데 세 빨리 출퇴 가져. 아 우리 둘이 아 우리 넷이 오래가는 비결이 뭐야? 단단하다. 아 근데 저는 아 오래가는 비결이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았고 그 뭐냐 뭐 별풍선 많이 받고 적게 받고에 그런 거 없어요. 하루 많이 받으면 기분 좋지. 다음날 많이 못 받으면. 그냥 항상 쭉 해요 그냥. 근데 왜 못 받으면 우리한테 그렇게 화내는 거야? 아니 근데 솔직히 할당량 있을 거 아니야. 왜 우리한테 그렇게 나는 하는 거예요? 역캠들한테 들은 게 있어요. 왜 커플이라는 우리는 나이나 스타비전 시절에 제가 네? 목표가 5,000개였거든요. 하루에? 예예예. 예, 예. 저는 5,000개가 하루에 그래도 할당량 5,000개가 목표였어요. 그래도 하루에 요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근데 솔직히 지금은 없어졌는데 역캠들한테 약간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저는 200도산. 예. 200도산이 몇만 개죠? 저 아까 200도산만 가면 돼요. 저는 하루에. 그러니까 2년 동안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 몇 만 개죠? 200도산? 몇 만 개죠? 2만 개. 2만 개. 어 소소하네. 오. 제가 아는 역캠은 한 4만 개더라고요. 하루에? 누구예요? 미쳤어. 뭐야? 네? 아 아니야 아니야. 그분도 많이 받아요. 오. 약간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 예. 아 지피 씨는요? 전 뭐 근데 딱히 막 목표가 정해져 있진 않고. 예. 뭐야? 아니 그냥 언니들이랑 비슷하게 잤어. 아 약간 이런 거 있을 것 같아. 아 가을이 언니보다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아 그게 아니라 너무 혼자 뒤처지지 않았어. 아 가을 씨 컨디션 좋아하셨나요? 네. 어 예. 좋습니다. 자 오래가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면 앞으로를 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4년 네. 차잖아요. 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실 평생 할 수 없는 게 또 아, 인기를 어느 정도 좀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20년 채워야죠. 6년 더, 40살까지. 아, 진짜로? 아, 진짜. 아 40살에 이쁘신 배우분들도 아, 얼마나 많은데. 진짜 올해가 마지막을 생각하고 항상 해요. 근데 이걸 3년 전부터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 예. 지겨워 죽겠어. 아니, 올해가 마지막. 가을아, 나는 진짜 이번에만 하고 진짜 그만둬야지. 거치니까 계속. 아,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네. 준비를. 그래, 나한테도 아깝겠다, 진짜. 사기도 많이 당했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약간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 비혼주의자 막 이런 거 아니죠?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왜요? 박가리는 결혼을 못할 것 같다. 아니, 왜 그래? 왜요? 손발 더러워서. 아 평소에 본 모습을 좀 얘기해줘 손발이. 아니 그냥 급발진 너무 심하게. 아 급발진을 해. 발적 버튼이 있구나. 아니 발적 버튼이에요. 근데 많이 고쳤어요. 아 고쳤으니까 과거에 나는 솔직히 요럴 때 많이 급발진했다. 약간 아, 나의 발적 버튼. 뭐 어떤 거죠? 뭐죠? 그냥 뭐 이제 뭐 마음대로 안 될 때 홍시 드림 나오면 이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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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처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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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군대 있으면서 왜 자꾸 홍시 드립 치고 이 드립 쳐도 되는 거예요? 바카스 드립 치고 아, 막 이상한 드립 막 치는 거야. 진짜 기분 나빴을 것 같아. 막 고소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아, 이제 네. 언니가 이제 화를 내니까 친구들이 더 재밌어서 더 하는 거예요. 대마시아 이거잖아. 대마시아. 나는 대마시아가 뭔지도 모르겠다. 롤도 안 하는데. 괜찮아, 나 그 짧고. 가린 씨. 나 울고 있고 막 뭐 있는데 옆에서 가을 씨가 알죠? 그짤 알지? 그짤 알지? 그짤 알지? 유명하지? 아 난 진짜 웃겼어. 왜냐면 이게 진짜 친해서 나오는 천상 방송이냐? 카메라 앞에서만 울어. 야 내가 뭘 잘못해? 무참 무참. 그리고 여기 신발 그 박스 있잖아. 아 신발 니가 차면서 나보지 나보지 아 이거 다 봐요 알지 진짜로 근데 이게 근데 이게 매력이야 나 정직한 방송인이에요 저는 스토리텔링이나 주작 없어요 그냥 다 내 감정이야 그게 그냥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연기가 안 되는 거야 아 나 그냥 막 열받아 엎어 그냥 막 맞아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욕을 엄청 먹었어 아니 궁금한 게 그 리액션 중에 가자 가자가 굉장히 유명한데 아 나 들은 거 같아 언제까지 가실 생각이에요?
그 계속 가는데 도대체 노래 낼 생각도 있어요. 저희 노래 내려고 네. 가자 가자로 네. 백두산 백두산 노래 가자 아~ 가자 가자 아 가자 가자는 언제 나온 거예요? 예 네. 2년 전 갑자기 그냥 하다가 시작 또 시초예요? 네. 와 대박이다 역캠은 시초네 가자, 그냥 가자, 가자 가자 아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좀 코로나 전이라서 클럽도 좀 가고 했었거든요. 아~ 사람들이 많아. 아 전 진짜 궁금한 게 클럽 가면 누가 인기 제일 많아요? 셋 중에요? 아 진짜 아유 클럽 가면 뭐 누가 예쁜지 누가 알아요? 더 시끄먼데 그냥 아 그래도 아 솔직히 아, 솔직히 가린 씨지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가련이야 인기 진짜 제일 많아 아니야 어. 많이 알아보고 아 아니야 클럽 가면 K가 재밌게 많아 아 그 형은 진짜 어떻게 노냐면 아 진짜 내가 클럽 몇 번 가봤어요 어 그랬어요 남캠들이 인기 진짜 많아 어, 맞아 거기 가면 영민도 슈퍼스타야 진짜 맞아 아, 진짜로 남캠들 영민도 슈퍼스타야 근데 K 남수 세야 막 이 사람들 인원은 난리 나요. 걔가 빛내서 클럽 가는 이유가 있더만. 진짜 빛내서 나도 여자들이 말 걸더라. 어, 클럽 가니까. 그거? 아니, 진짜. 아, 태범이 형도 슈퍼스타예요. 나 봐요. 장난인데. 인기 진짜 많아. 아, 그럼 태범이 형 클럽 가면 어떻게 놀아요? 그래서 궁금하다. 남자들이 막 대시 많이 할 거잖아. 저는 클럽 뭐, 저는 블루 클럽밖에 안 가봐가지고 머리 자르러. 아 이런 거 뭐 국빈가 뭐 이런 거 가지. 아니 클럽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진짜로? 제가 아는 클럽은 국 저기 뭐야 블루 클럽밖에 없어요. 아 근데 아까도 네. 막 그 돈가스 클럽이라. 음악 좋아하시던데 되게. 집구석에만 네, 있어요. 예. 네. 네. 되게 우회다. 제가 아는 클럽은 돈가스 클럽은 뭐예요? 돈가스 그 유명 브랜드 몰라요? 돈가스 클럽. 되게 맛있어. 돈가스 클럽이 어디야? 돈가스 클럽이 어디야 가지고 돈가스 브랜드인가 봐. 돈가스 브랜드야. 맛있어. 맛있어. 돈가스 클럽. 제가 아는 클럽 아, 내 시켜 먹어야겠다. 아, 이태야 내 먹자. 여기 이거 먹어야겠다. 돈가스 클럽. 아니 근데 보성 씨도 되게 인싸시고 예. 되게 아이돌들도 막 친하고 이러잖아. 아 옷 입은 거 봐. 이거 지금 공사장에서 오신 분이에요. 옷 아니, 입은 근데, 거 솔직히. 아니 근데 보성이 패션에 자부심 있어. 얘 단벌진가야. 티셔츠에 달마도사 있어. 달마도사. 아, 레오도사 맞냐? 이거 이쁘죠? 그래. 레옹이야. 레옹 신세대지. 달마도사. 이거 루피야. 맨날 그 청바지 입고 다니고. 단벌신사 새끼가 무슨 아, 저는 예. 아 근데 궁금한 게 보성 씨를 처음 본 분들도 있고 어때? 근데 이미지가 좀 어때요? 요즘 그 코트랑 연보성 우리 로켓단에게. 아 봤어요 우리. 나 보성이 엄청 착하다고 생각해. 사실 보성이의 섭외 때문에 나온 거잖아. 어. 누나 나와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남순이는 언제? 다음 주? 막 그냥 뭐. 아, 저는 정중하게 아, 섭외하죠. 돼? 맞아. 아, 답장 안 하잖아. 물음표. 맞아. 그래서 그렇게 그러더라고. 연보성은 되게 착한 이미지. 코트는 오늘 처음 보니까 너무 재밌죠. 예, 너무 재밌어. 아, 진짜 저는 이렇게 재밌는 나도. 왜냐면 그 체험 때 너무 텐션이 안 좋아 가지고. 근데 제가 봉인 해 놓고 있었는데. 무서웠어요 그때는 사실. 맞아. 그때는 너무 재밌어. 삭발하고 나서 봉인해 제가 됐어요, 제가. 삭발이 칼초된 이후로 내가 와서 각성한 거 같아. 맞아. 궁금한 게 혹시 코트 씨 여자친구 방송을 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없는데. 야, 방송을 제가 안 한다니까? 그냥 전화 먹으나 코트 먹방할 때, 눕방할 때 옆에 있어요. 댄 방송 좀 시키세요. 하라고 해도 지가 안 해요. 안 하고 싶어. 왜? 너 때문이야! 아, 장난이고. 아니, 저 때문에 스트레스. 아, 로켓단 만약에 같이 한번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아, 그럼 진짜 좋지. 레전드다. 아름이 한번 로켓단에 한번 전화 같이 한번 보면. 저를 부르지 않고 아름님을 불렀어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사실 그 생각을 했어. 아름아. 몰래 손님으로 할 거 없지 같이 가. 몰래 손님으로 대박인데 이러더라고. 아니 보니까 어려워해. 남수로하지. 예. 저는 좀 유영 씨 같은 너는 역캠들 사이에 최군이야 약간. 무서워 무서워하지 역. 약간 어렵고 무섭지. 최군이야 어렵고. 당신 족갑이야. 누가 당신을 무서워해 이 양반아. 아니 솔직히 우리가 아니 그건 맞아. 왜냐면 방송도 우리 새끼 터줄 때 가면이 뭔 이런 얘기하지. 네가 무슨 터줄 때 가면? 아니야 족밥이야 그냥. 알겠습니다. 어, 인정. 아니, 그러면 한번 로켓단에 한번 아름이 불러보는 걸로. 어, 너무 좋아요. 아, 만약에 불렀는데 케미가 너무 잘 맞아. 영입 의사 있나요? 야, 로켓단은 궁금한 게 세 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희는 5개월은 안 돼요. 들어올 거면 돼지 끊고. 그러면은. 아니, 눈여겨보는 역캠 있어요? 아, 얘 우리 라인으로 받아주고 싶다. 이런,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준이 있어요. 기준. 탱글다이. 근데 탱다는 우리가 친해요 진짜. 진짜 친해요. 진짜 친해. 가다가도 보고 중간에 보고 하는데 탱다도 같이 해라. 근데 다이는 연락을 안 받아요. 어, 맞아요. 다이는 그 원샷 요구. 탱다 씨는 전화를 딱 이제 영입하려고 전화를 하면 탱다 씨는 그럴 것 같아. 늑대 겉에 개미 들어오더라고. 진짜 진짜 착해.
작가한테 작가라고 하더라고. 나도 들었는데 작가는 작하지. 역캠 중에 진짜 근데 우리의 기준이 있어. 가는 길은 좀 달라. 너무 가는 길이 너무 달라. 너무 예뻐서 안 되고 어. 어, 맞아. 너무 몸매가 좋아서 다이는 너무 왜 왜? 우리 고만고만하잖아. 우리 팬들 다 가. 우리 팬들 다 간대. 아 뺏길까봐. 그리고 우리는 셋이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지. 펭다 씨의 길은 좀 달라. 원수가 어. 거기는 진짜 잔다르크야. 펭다 씨는 딱 그게 있어. 3개월에 한 번 정도 정지를 당해줘야 되는 그런 거. 맞아 맞아. 그리고 한 번 레전드 찍었다. 명예욕이 있어. 명예욕. 아 그리고 걔 정지 당해도 멘탈 안 나가. 이제는 PC방에서는 그래. 롤해. 어. 자기만의 길을 가. 나 나도 당했어. 그거 하고 싶다. 내 방송 언니 나 정지 당했어? 어. 이렇게, 정지 당했어. 어, 나 롤 중이야. 왜 이래. 언니야. 맞아 맞아. 아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네. 로켓단은 3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기준만 맞고 우리랑 케미만 맞다면 네. 추가 영입을 할 수도 있다. 그래. 이러면 콘텐츠로 저희가 우리 짜죠? 로켓단 오, 신인 멤버 뽑기 우리 셋이 어 진짜 저희가 짜서 그거 좋아요? 그거 좋아요? 기회 어, 줘요? 진짜 좋아요. 우리 하자. 근데 왜? 제 방송으로 할게요. 왜 우리 콘텐츠 뺏어가세요. 아 당신들 콘텐츠 안 하잖아. 룰렛 돌리기만 하잖아. 아니 그래서 우리가 공지 올리고 콘텐츠 짜서 역캠 내가 봤을 때 여기 줄 설 걸? 아니 진짜로. 어. 아니 오빠 만약 방송 키면 뽑기. 6대1 식사 데이트. 아 근데 난 요즘에 여러 그 문화 있잖아요. 식사 데이트 진짜 뽑히면 네. 진짜 데이트 해줘요? 어 진짜! 하죠! 그리고 얘는 확률이 50분의 1이던데 진짜 저희 사기꾼이지! 아니 보성이 해봤어! 네. 보성이는 식당이 식대 하잖아. 네. 어디서 식대 한 줄 알아요? 어디서? 김밥나라야. 김밥나라 우엉김밥 같은 거 하나 먹어. 너도 김밥이잖아! 와 참고를 딱 추천했고! 진짜. 야 이 형이 진짜 레전드인 게 나도 약간 옛날에 뭐 2인 1피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3인 1닭 한 놈이야. 진인이다. 진인이다. 백수 큰다 큰다. 이렇게 불러놓고 에어컨도 안 트시잖아요. 아 진짜 안 트. 같이 한 방울 8명인데 너 체육대회 울던 시절. 얘 진짜 말 안 걸어줬더라고. 울었다니까 체육대회 지 왕따 시킨다고. 너무했지 오빠가. 아니야. 인사를 안 받았다니까. 너 너무해. 안 받은 아니야. 아 이미 제 선생 까잖아요. 10번에 인사한테 안 받았었다며. 심지어 이설 언니가 부르러 갔는데 아 됐어. 아 진짜. 인사 좀 받아주세요. 네. 아니 그러면은 진짜로 박가리 씨 저희가 네. 로켓단 추가 멤버 영입 오디션 네. 안 뽑아도 되고 있으면 좋아요. 뽑고. 아 제가 보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근데 네. 3회는 안 돼요. 네. 3회는 네. 다른 걸로 짜요. 애프터 스쿨 마냥 졸업식으로 네. 가요. 아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아, 졸업 제도로. 애프터 스쿨 마냥. 너 가. 아니 우리는 이제 이소라야 이소라. 아니 졸업. 너는 자꾸 여자 친구 꼽으려 그래. 뭐라 해. 바람아 포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아 진짜 궁금하다. 들어가라. 아니 근데 바람아 네가 갈 길 여기야. 아 진짜 궁금해. 아니 근데 로켓단을 들어갈 거면 기준이 네.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된대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헤어져.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시작하자. 아니 얼마 전에 헤어졌었잖아요. 아 오늘 아름이랑 같이 아, 그 광고 영상 찍고 왔어요. 오늘 아름이한테 뭐라도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아이고야. 그래도 내 그림자에 가려있는 것보다는 박가린의 그림자에 가려있는 게 낫죠. 그래. 보성이도 여자친구랑 뭐 판매만 뭐 하지. 아 그런 건 아니야. 응지랑 같이 그 고리사 근데... 언급할 생각 없어요? 아니, 아니, 아니면 함정이라도 데려가. 아 응지 씨 잘 벌지. 함정. 응지 씨가 더 잘 봤던데 별풍선. 별풍선 잘 봤지. 몇 개 본지 난 잘 몰라. 보성인데. 며칠 전에 저기 쏘셨잖아요 님이. 여자편이야? 여자편이에요? 아 모르겠어요. 쏘신 거 봤는데. 아 또 그거란 것도 보세요? 아니 낮방 보다가. 아, 아니 뭐 가끔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봐야죠. 아니 나 잡아 모든 방송을 다. 자 우리 역캠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대표적인 질문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즉흥 질문인데요. 네. 만약에 썸으로 만난 남자야. 네네. 이 남자를 너무 좋고 사귀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네. 이 남자친구가 타 플랫폼에서 알고 봤더니 별풍선을 많이 쏘는 큰손이었어요. 아, 저 궁금하다. 무슨 말? 그냥 타 플랫폼에서 풍선을 많이 쏘는 아~ 그냥 큰손이라고요. 이걸 알게 됐을 시에 계속 만남을 이어갑니까? 역캠한테? 아니요. 본인들이요. 아, 이거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새로운 남자를 만났고 썸을 타는데 이 오빠랑 알고 봤더니 이 오빠가 타 플랫폼의 큰손이었어요. 별풍 막 쏘고 다니는 네. 사람이야. 그러니까 역캠한테도 쏴요? 네. 난 못 만날 거. 나 못 만나. 못 만난다. 진짜 오만할 거 같아. 그럼 니들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자. 난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해. 역시. 나는 그리고 오호. 그 풍선을 나한테 쏘도록 남자친구랑 쏠 수 있잖아. 오히려 가린이는. 여자들한테 GPS 나세요 싶은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 난 가오 어디 가오세요죠. 가오세요죠. 나 열을 해줘. 이렇게 하겠고. 난. 근데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 알고 봤더니 타 플랫폼인데 약간 성인 플랫폼이었어. 아, 그 님 얘기 아니야? 당신 얘기죠. 아, 며칠 전에 야, 싸웠어? 너 팝콘즈 그만.
합방하지마. 진짜로. 아, 안 봐. 이제는 같이 합방할 때도 뭔가 우리 심사하는 프로그램이었어.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싹 보여줘. 이렇게 쓱 보여줘. 내 19금 걸고 있는 역캠 보면서 야 죽인다. 진짜로. 야. 아니 이 형 보면은 이 형이 약간 버릇이 있어요. 신입 역캠 오잖아. 약간 찜해. 왜? 약간 체국 묻혀. 여번에도 제가 K형 그 술집을 갔어. 근데 어떤 여비제분이 있는 거야. 왜? 그리고 나는 말 걸었어. 신입 이쁘시더라고. 아 나중에 뭐 소개팅 방송 이런 걸로. 아 근데 다른 여자 비제 아 오빠 이분 최근 거야. 근데 이분 최근 거야. 근데 그러면 쿤이 갑자기 개, 겁나 매너 있는 척. 아 그때는 없었어. 다행히. 막 그런 게 있더라고. 아, 나 이런다니까 진짜로. 아, 누군데? 예? 누군데? 아, 너무 많이 봤어. 나장님이었나? 나장 나주구나. 아, 나주님, 아, 나주님. 나장 아, 나주 나주님. 진짜 아우다 아우. 미인이더라고요. 왜 우리 셋한테는 관심이 없어? 아니 그러다 가을이가 나한테 오빠 우리는 왜 안 좋아해? 아니 우리는 진짜 사건이 우리는 아니 사건이 끝나잖아. 잘 가 잘 가. 차 불러줄까? 아니 아니 대라도 최군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거지. 내가 들이대도 어차피 안 될 것 같은 게 딱 보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니 여자 잘 가 이렇게 하는 거지. 여자랑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얘가 좋아하는 건 다 그거야. 아프리카 잘 모르는 뭔가 때묻지 않은 약간 순수해 보이는 신입 역행 킬러. 그러니까 애들 약간 더럽히는. 아니 근데 오빠뿐만이 아니고 다른 남자 BJ들도 맞지. 한방 끝나고 우리를 끝나고 뭐 먹을래? 뭐 이런 말 안 하는데 잘 가. 먹을래? 밥 먹을래? 아니 근데 역행은 또 방송 알려주는 맛에 만나는 건데 한 달에 100만 개 보는데 뭘 알려줘 내가. 나 그리고 궁금한 거 있어요. 로켓단 중에서 아니 신입 때도 안 좋아했잖아. 아니, 유튜브에 넉방맨 보아라. 진짜. 네. 셋 중에서 가장 남자 보는 눈이 높은 사람 누구예요? 일단 이분은 아닌 것 같아, 확실히. 아무래도 뭐. 예. 야! 아니, 느낌상! 누나 나이도 있고 하니까! 셋 중에서 남자 보는 가장 높은 것 같은 사람. 나 솔직히. 그때 사건 빼고는 가린이 언니. 아. 그때 사건 안 빼고. 지피 씨는 사건이. 그때 아니 그때는 약간 좀 귀신에 홀렸나? 그래요. 지피 씨는. 우리 다 그렇게 높지 않은 거 같아. 진짜로. 아니 우리 진짜 그 해바라기 같은 남자. 그런 남자. 해바라기요? 예. 미친. 아 감옥 갔다 온 사람? 우태식이? 누구야 해바라기? 아니. 우태식 감옥 갔다 온 사람. 다른 드립이야. 다른 드립. 해바라기. 지피님은. 진짜 우리 해바라기 같은 사람. 진짜. 아니 우리가 진짜 방송을 새벽 시간에 하잖아. 진짜 뭐 아침 6시에 끝나고 7시에 끝나면 또 잠들어서 오후 6시에 그치. 연락을 주고 가야 돼. 진짜 여기서 해바라기 같은 사람들 연보선이야. 맞아. 왜냐면 연담아. 예전에 살짝 연세 고백만 맞나? 말하면 안 되나? 연세 고백만 이것도 프레임이야. 말해주세요. 연세 고백. 예전 둘이 약간 좀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있었거든. 아. 근데 그 시간 들으니까 엄청 다정하더만. 맞아. 둘이 있으면 애교도 엄청 많고 막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 둘이 영화 본 적 있나요? 네? 없어요. 없어요. 영화 본 적 없으면. 영화도 없어요. 방송에서 공개된 적 있으니까. 엄청 되게 다정다감하네. 진짜 착해요. 사랑꾼 사랑도 좋아해요. 진짜 착해요. 말도 좋아. 예를 들어서 가리님 가리나 진짜 너 예쁘다. 정말 예쁘다. 막 이러고. 그럼 세 분. 아니 아줌마야. 아줌마. 남의 연애 망칠 일 있나? 나도 해? 예전에 여러분 예전에 언제야? 과거인데 뭐. 언제야? 계속 물 좀 갖고 물 좀. 저기 물 좀 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리가르 비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많은 역캠들 특히 신입 역캠들을 로켓단 언니들한테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별풍선 뭐 저희가 영상을 준비한 건 아니고 별풍선을 어떤 받는 노하우를 해들지 많은 분들이 뭐 식대도 하고 룰렛도 하지만 식대하고 룰렛 한다고 다 풍선이 많이 터진 건 아니야. 맞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의외로 로켓단은 뭐 사적인 카톡이나 연락, 뭐 모닝콜 이런 거 안 하더라고요. 맞아. 아니 난 진짜 궁금한 게 100만 개를 봤는데 우리는 막 이런 생각하자 팬들도 뒤에서 만나는 게 아닐까?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맞아. 좀 많이 만난 사람들은 약간 좀 그런 프레임이 있는 거 같아. 근데 식대 이런 거 아니고서는 만날 수가 없지. 매일 방송으로 매일 방송 우리 이건 할 것 같아. 아니 우리 식대 열혈 팬들 있으면 생일 챙겨주고 경조사 같은데 가서 저기 해주고 인간적으로 좀 접근하실 것 같은데. 나 진짜 생일 너무 많이 까먹어가지고 내 여러분들 너무 서운해. 기억력이 안 나. 나도 그 얘기 하더라고. 아니 생일을 까먹을 필요가 없는 게 저장을 해놓으면 되잖아 그냥.
아니 뭐 카카오톡이라. 아, 아, 나 솔직히 그건 이해 안 가. 여름 팬들이 싸준 게 얼만데 거기다가 빼빼로 데이네 빼빼로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빼빼로 쪽 만들어주고 여름 팬들은 그거 바꿔가지고 현타오지 살짝. 내가 속편지랑 이거 받으려고 했나. 자 열연에 대해서 얘기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있을까요? 코트 연보성 최군도 그쵸. 환불 쪽지. 환불해주세요. 를 받아본 적이 다들 있죠. 환불해 주신 적 있어요? 절대 안 해줄 거 제가 어떻게 알았어? 맞아, 절대 안 해주는 게 맞아. 아니 근데 역행대다 환불해 준대. 내가 맞아. 협박하고 내가 너 쏜 거 나는 방 폭로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 환불 해준대 역행들이. 아니 폭로당할 게 뭐가 있어? 아니 뭐 카톡이나 이런 카톡 거. 카톡 내용이나 약간 그런 거. 아, 그 내용은 사진 보내주고 하잖아. 그냥 자기 위주로 봤을 때 좀 약간 유리한 걸 올리면 사람들은 이게 폭로전하면 그거만 보는 거야 맞잖아. 나의 해명단이 듣지 않아. 근데 그 폭로당할 게 있다는 거 자체가 좀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풍선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 오빠 고마워 하트 이걸 보냈어. 그거 폭로당해도 그거는 괜찮은데 밥 먹어 뭐 이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는 좀 그렇죠. 아니, 오빠 오늘 왜 안 와? 그쵸. 나 오빠만 기다리는데. 이거 뭐 논란된 분들 왜? 많잖아요. DJ와 생각이가 아니야. 기다릴 수도 그게, 있지. 그러니까 DJ와. 그 오빠 안 들어오면 씨 뭐 웬만큼. 누나 벌써부터 침 흘리면 안 돼요. 벌써부터 침 흘렸네. 근데 왜? 아니 역캠도 왜 전부라고? 아니 그러니까 안 끝났어. 아니 그러다가 오빠야 안 들어와? 오빠 나 화났어. 힝 하면서 괜히 자기 신체가 보이는 사진을 찍어주면서 오늘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입었는데 팬이랑 BJ 관계 그 이상인 것 같아 보이면 그때서 욕먹는 거야. 그치.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속가게에서 오빠 나 속옷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그러면 남친이지. 그래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오빠 우리 여행 가자 막 이런 거 그건 진짜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역캠이 있어. 그리고 이런 거 있어. 역캠들이 약간 선덕선덕하게 하려고 새벽 시간대 오빠 나 그냥 방송 접고 오빠랑 오빠랑 갈까? 나 오빠랑 본 적 있어. 나 이거 그래. 이거 존나 많아. 야, 우리는 착하게 방송한다. 근데 얘 잠깐 너무 놀라는 게 너무 적절한지. 아니. 너무 리액션이 과해. 아니 지금 시간 놀라면서 어머 어떻게 알았지? 어머 어떻게 알았지?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있으면은 그러니 그렇게 잘생겨요. 능력 있는 분들 많아. 많아. 나는 결혼하고 싶어. 아 근데 나는 나쁘게 맞아. 나 나쁘게 안. 아니 왜 시집가는 게 아니 없어? 실제로 역캠이랑 결혼한 분들 많아요. 많아 엄청 많아. 열혈 회장하고 근데 기쁜 게 뭔지 알아? 2년 안에 다 이혼하더라. 아 진짜 나 많이 봤어요. 자 가린 씨 그러면 환불을 나는 안 해준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고민했던 적 그런 적 있어요. 열흘이 했는데 몇 개를 쌌다. 그래서 왔길래 아프리카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이렇게 다들 왜냐면 나도 우리는 중간에 이게 떼고 우리가 들어온 거잖아. 왜? 고객센터에서 박가연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할 일이지. 누구님께 돌려달라는데요? 아 감 존나 없네 이러고 아니 왜 저한테 전화해요? 아니 옛날에 박가연 알아서 해줘야지. 아니 옛날에 이것도 있어요. 레전드가 뭐냐면 철구한테 누가 환불해달라 했는데 내가 철구가 보냈자 그럼 씨발 내 리액션도 환불해줘. 맞아. 맞아. 근데 열흘이 진짜로 가슴 수술 받고 성대 수술 해가지고 야 들어와 박가린 너 환불해줘. 아이 너 너무 갔다. 진짜. 아, 진짜. 선물 받고 싶으니까. 둘은 없어요? 환불 사건? 저는 네, 어차피 박가리나 별도 안 해준다. 쪽지 왔었는데 수신 거부했어요. 근데 거부. 연결 입장에서 좀 서운한. 아, 열이요. 너 엑소가 적으면 환불해 주잖아. 아니야 진짜 안 해서 진짜. 옛날 8만 원. 옛날 8만 원인데 진짜 뭐 8만 개인가? 800만 원이었었는데 자기 동생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로 쌌다. 동생이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랑 그리고 동생이랑 뭐 싸운 그런 내용을 보여줘라 했는데 다 주작이었던 거예요. 다 지가 근데 그런 걸 인증해도 돌려줄 생각이었나요? 아니요. 그럼 왜 해달라 그래? 그냥 궁금해가지고. 집비는요? 저 옛날 신입 때 회장님이 자기 쏜 거 환불해달라고 해. 지금 회장님 말고. 그래서? 그분의 아버님이 전화 왔어. 이건 힘든데? 완전 할아버지 분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니 잘못됐나 봐. 우리 아들이 이러면서 다시 줘요. 그 도의적으로 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와 독한년 와 뭐야 이년 야 누가 보면 왜 나 아버지한테 해주는 줄 알았는데 해줬단 줄 회장이나 빡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무 큰 금액이어서 근데 여름 죄송합니다. 높으니까 좀 줬는데 나는. 8만 원 환불해 줬다고요? 왜냐면 힘들다고 하는데. 8만 원? 아니 그 네 8만 원.
8만 줘. 왜요? 8만 원 주면 아 8만 원 환불 줬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왜 8만 원 환불해 줬냐면 그 날에 저도 이렇게 어르신 분이 약간 그거네 어. 강원랜드에서 그 제가 너무 많이 잃으면은 꽃지로 얼마 주잖아. 저기요 이거라도 좀 가지고 가세요. 타짜야, 타짜. 어. 다시 아니, 오지 마세요. 네, 다시 오지 마세요. 저희 도박장에 다시 오지 마시고 네, 8만 원 가지고 가세요.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거. 코니야 난 딴 돈에 50%만 가져가. 아, 그런 거지. 결국에 50%만 나, 가져가. 꽃지 주는 거야. 꽃지 주는 거야. 나한테 1,500개 썼는데 아빠 폰으로 쐈는 거야. 근데 아버님이 너무 이제 그 내용을 보여줘. 그 있잖아 자기 막 이렇게 어려운 걸 보여줘. 주시더라고. 아~ 그래서 제가 15만 원 다 못 드려드리고 저는 1,500개를 환전받으면 아~ 이 정도 된다. 스스로 딴 돈에 반만 가져가네. 스스로 뛰고 세금 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거니까 만약에 아,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풍선 많이 받았잖아요. 어쩌다 보면 그 사람이 신상을 알 때도 있잖아요. 본인이 알리는 순간. 맞아요, 맞아요. 저 많이 알아요. 들었을 때 깜짝 놀란 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나 말하면 알 수 있는 뭐 기업의 아들이라든지 아~ 궁금하다. 아~ 공개를 못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네. 난 있겠지. 왜냐면 어느 정도 우리까지는 좀 쏠 수 있었는데 여기는 금액이 웬만한 부자는 쏠 수 없는 금액들이 있더라고. 50만 개 받는다는데요. 뭐. 자, 한 명하면 혹시 이, 뭐 이렇게 부류만 얘기해도 되니까 가리 씨는 뭐 얘기 듣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어? 어디 기업의 자재라든지 뭐, 건설 회장 뭐 건설의 회장 아, 임원진 뭐 이런 임원진 거. 엔터 사장이라던가 뭐. 아 엔터면 우리가 아는 뭐 SM 이런 엔터 뭐 큰 뭐 그런 엔터의 뭐, 사장님들 여러 가지 있었어. 집비는 뭐 열혈 중에요? 아 열혈 아니고 그냥 큰 손인데 뭐 난 누구다 이렇게 알렸는데 생각보다 못 올렸다 뭐 셀럽이었거나 뭐 연예인일 수도 있어. 손 사람 중에 셀럽이. 프로 배구 선수? 어? 오! 배구 선수들 훈남 많지. 많지 많지 많지. 프로 배구 선수면. 그러니까. 영이 발라 그러는가? 스파이크 잘 스파이크 잘 때릴 것 같아서. 아 강한 신이 있나? 스파이크 잘 진짜 직업을 안 물어봐. 안 물어봐도 이제 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 누군데 뭐 이러면서. 그런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소박하네 직업 안 물어보는 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임원 예 임원진 뭐 이런데 몇 분은 감옥 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진짜로. 확인은 안 되는 거니까. 확인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자 반대로 또 얘기를 해보자면 역캠들을 모셨으니까 역캠한테 풍선이면 혹시 내가 이 정도 쌌으니까 뭔가 이상한 걸 요구했던 어때 에피소드나. 아니 근데 풍선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 뭐 나 그럼 아니 근데 그럼 저 뭐 컨텐츠 얘기하니? 우리한테 제일 궁금한 게 역캠의 그런 저기만 얘기하는 거 같으니까 일상으로 가자 일상으로. 아니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이니까 마지막 질문이에요 혹시 진짜 없었어. 아, 진짜. 아니 왜냐면 내가 약간 차가워 보이나? 나는 10대를 당 떨어졌어요 누나? 아니야. 아니, 좋은 거네. 별풍선을 뭐 몇 개를 줄 테니까 이런 거 없었고 애초에 그런 약간 이상한 사람들은 내가 그냥 오히려 별풍선 안 받아. 아, 오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지금 뭐야? 근데 너무 훈훈한 질문 또 하나 하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세 분이 방송 쉬실 때도 만나자고 뭐예요? 일상 약간 그럴 때? 소소하게. 별풍선 얘기해. 청담동 가겠지. 청담동 가겠지. 아니 뭐 그래도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막 코로나 전에라고. 네. 뭐. 나 진짜 뭐 얘 남동포차에서 봐 그냥 얘네. 누구랑 누구랑 나 셋이? 술 셋이 잘 먹어요? 많이 먹고. 아니 둘이 안 먹는데 저가 술을 조금 진짜 좋아해. 아 술을 좋아하는구나. 너 나랑 술 먹은 적 있니? 있지. 그러니? 기억 안 나니? 형은 그냥 역캠 모두랑 술 먹었죠. 근데 너는 다 먹었다 생각하는데. 그런가? 웬만한 역캠이랑 다 먹은 걸로. 몇 건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소박하네요. 그러니까. 네, 소박하네. 내가 봤을 때 약간 이런데 약간 그런 데가 할 것 같아. 요즘에 그 막 옛날에 막 청담동에 네. 그런 데 있잖아. ONL이나 요즘에 그 어디가 유명하죠? ONL? 스케줄? 스케줄 막 이런데 맞죠? 절대 안 가. 왜냐면 한번 갔었어. 근데 너무 이제 거의 가가지고 저희는 핫한데 안 가요. 여기. 핫한데 안 가. 스케줄.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방송을 제외하고는 화장을 안 해. 맞아. 우리 진짜 방송밖에 안 하다가. 안 내만 보는구나. 근데 그 코로나 전에는 진짜 많이 다녔었어. 진짜.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맞아. 우리끼리 네. 모여가지고 야 밖에 술 먹으러 갈까 이게 많았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진짜 집순이가 돼버렸어. 아, 다음에는 뭐, 다음에는 뭐 보드 게임방 같은 데라도 가보시는 것도 네, 음료수 먹으면서 네 좋습니다. 네. 자 세 분 다 좀 뭐 썸 타는 남자는 당연히 없겠죠. 있어도 있다고 얘기 못 하겠죠. 네 그죠. 네. 가을이 갤러리에서 봤는데 못 알아봤다고. 아, 아 못 알아봤으면 못 알아본 건데 어떻게 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앞뒤가 다른데. 아 그래 우리 스트레스 푸는 거 있네. 그냥 백화점 가가지고 맞아, 맞아. 구경하고. 아이쇼핑. 아이쇼핑. 아 진짜. 하지 왜? 뭐 내가 돈 벌어 산 거지. 아 가장 산 거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야? 나 진짜 궁금하다. 오늘 들고 온 거 아니에요? 네. 뭐 에르메스 배? 이런 거? 저 오른쪽에 차고 있는 게 제일 비싼 거 같은데. 이거? 까르띠에? 반 클리프.
짭, 짭이야, 짭. 나 확실히 막내라 그러지 아무것도 안 했네. 아직 좀. 아니, 이 친구 내일 가지러 갑니다. 아, 이거 목걸이 좀 이게 낙이지, 여친. 아, 여친구 똑같은 거네. 여친구. 아, 그러네. 아름이 따라했어? 어? 아름이 짭이야. 아름이가 똑같은 거네? 어머. 아, 어머, 이제 봤어요? 아름아. 어. 오. 이거 역캠이 거의 공구템이야. 그러니까. 역캠이 아, 진짜 다 하고, 열쇠 다 하고 있고. 아, 십자가요? 열쇠, 열쇠. 아, 열쇠. 열쇠. 아, 열쇠. 아, 열쇠. 아, 이것도 이거. 네, 저는 어. 다른 거 웃음이에요, 이거. 웃음. 오. 웃음이에요? 이 까르띠아 스마일 목걸이. 아, 티파니 스마일 목걸이. 티파니 앰플. 우리 이런 건 전혀 모르니까. 최근 거 좋아하잖아요. 어디서 왜 룰렛스 안 쳐요? 무엔터 들어가고 없어요. 금통해야지. 그 무엔터 들어가고 이거. 야 룰렛스의 페이크. 무엔터는 반건달이었어. 진짜 여러분들. 반건달이었다니까. 네, 이런 거 못 찹니다 이런 거. 예. 예. 무엔터는 액세서리가 통제하네. 이거 본자르디노. 진짜 들어왔나요? 비싼 거 아니야? 얼마짜리 뭐야? 30원. 할머니들이라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보면 다이아 이런 게 있잖아. 비싼 거 다이아. 아. 딱 쳐버리네 이렇게. 하나 주면 안 되었나? 주게 은지 주게. 아, 내가 차게. 아, 예. 아, 자 로켓 딸을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디오 스타. 네. 자 코트 씨. 네. 어, 급격히 당이 떨어진 것 같은 제보가 들어왔는데. 아 저요. 전 지금 예. 좀 자불안석이에요. 아, 그렇죠. 예. 네. 빨리 그 비글즈 회식 자리 가야 될 것 같은 아~ 하고. 네. 좋습니다. 보성 씨 오늘 보성 쪽 킹 보성 오늘 드립이 벌써 12시 반이에요? 예. 아, 진짜로? 12시 반이에요. 아 오늘 근데 오늘 좋았어. 걸어가야 되는데 시바. 아, 아니 그리고 로켓 딸이 의외로. 공격을 받고 또 대치네요. 네. 그게 너무 좋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이 둘의 기에 눌려가지고 받기만 하는데. 진짜요? 네. 앞으로 3대3 구도로 이렇게 좀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럼 혹시 비글즈 탈 텐가요? 아, 탈 텐가요? 아니요. 전 이제 빨리, 저 빨리 가야죠. 예. 태보예요, 저 두 탕 떼야 돼. 빨리 가야 됩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오늘로 끝이 아니고, 아까 아이디어 나왔죠? 로켓단 신인 멤버 뽑기 오디션 방송을. 아, 예, 저희 또 세 명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너무 자, 어쨌든 늦은 시간인데,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봐주셨고, 2시간 봐주셨는데, 끝으로 그래도. 오늘 저희가 너무 막 토크만 주고받다 보니까, 이 로켓단한테 마이크를 좀 못 드린 것 같아서. 저 평소에 하지 못했거나 요즘에 이런 걸로 내가 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좀 풀고 싶은 게 있다면 뭐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예. 좀 조용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좀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맞죠? 그죠? 잘못한 건 아닌데 저희 로켓단까지 싸잡아서 너무 아 우리만 나오면 좀 너무 여론이 막 아우 쟤는 왜 불러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그 어떤 팬보다들도 좀 네. 깨끗한 분들이 아닌가. 맞아. 아,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있네요. 별풍 많이 받는. 네네. 지피 씨는 오늘 또 말씀 많이 못하셨는데 되게 즐거워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얼굴이 다 했어. 네. 얼굴이 다 맞아, 했어. 맞아. 너무 예뻐. 리액션이 좋네. 얼굴이 다 했어. 원래 항상 리액션만 하는 그런 막내가. 개인적으로 저는 지피 씨한테 고마운 게 제 아바타 소개팅으로 많이 먹고 살았잖아요. 1회인데 너무 잘 살려줬어요. 맞아. 지피가. 콘텐츠 되게 잘해요. 네. 오늘 함께한 소감. 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가은이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저희, 최디오 스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다음은 진짜 영디오 스타인데, 요거 괜찮네요. 요거, 요거도 좋네요. 다음에는 남자 BJ들 한번 남편을 아, 생각, 아, 예, 알겠어요. 생각하는 게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오케이. 보도록 하고, 오늘 어쨌든 채팅창은 제가 진행하면서도 중간중간 봤는데, 정말 오늘 재밌다라고 해주신 분들 많아서, 요거를 좀 더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너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유튜브, 오늘 사실 유튜브. 야, 찍... 바로 풀 영상 올려, 그냥, 씨. 오늘 코트 씨 유튜브 찍는 다음 많이들 오셨거든요. 당연하죠. 아, 유튜브 강 나왔나요? 야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방송하는 동안 저희 셋 무삭제 중에 연보성 씨 채널에 벌써 영상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와, 네. 와 아니 방송도 안 했는데? 잘했어. 루트가 이거라도 잘해야지.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와. 맞아요. 와, 네. 근데 영상 싱크가 안 맞았으면 좋겠네. 썸네일 개 그지 같고. 대박이다. 아 우리도 올라갔네. 올라갔네. 야 빠르다. 진짜 대박. 랄프 뭐? 51분 차. 우리도 올라왔어요. 네. 네. 레전. 아 저 무삭제 채널만 이제 16만이 다 돼요. 아, 구독자가. 이거 플레이하지 구독자가 많이. 네. 아 그럼요. 왜냐면 무삭제는 속도 전쟁이에요. 아, 진짜 빠. 네. 대박이다. 좋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자 우리 코트 씨 또 같은 저희 3MC. 아 일단은 모성이랑 오늘 드립 타율 좋았어요. 아 예, 모성. 두 시간 진짜 야무지게 뽑았습니다. 아 근데 코트 예. 씨도 오늘 킹트. 아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와 너무 재밌었네요. 이게 홈 더 맞춰가면 더 아, 재밌을 뉘엄코 것 같아요. 좋았어요. 뉘엄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회차에 또 우리 드립 보따리와 우리 연보성 씨 함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는 염디오 스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